작은 몸집에 동그란 얼굴을 가져 웃는 고래로 유명한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이지만 보호대책이 없어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해안가에 죽은 채 부패되고 있습니다. 길이 1m, 몸무게 30kg 정도의 어린 상괭이로 죽은 지 며칠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죽어서 그 일부 부패가 돼서 그래서 해경에 몇 번 신고했어요. 여수 백야도와 금오도 백길에 서식하고 있는 상괭이는 줄잡아 5천여 마리. 이렇게 여수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상괭이 사체는 한 해 50여 마리에 이릅니다. 대부분 그물에 걸려 숨을 못 쉬거나 쓰레기를 삼켜 죽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섬이 많고 수심이 얕다 상괭이 최적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지만 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섬이 많다 보니까 상괭이가 자세히 보면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의 새로운 생태 자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괭이. 체계적인 보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